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2월 10일 1호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가 끝났고, 이제 오리지널 결승전 1호 경마가 남았는데요. 12월 둘째 주 경마 1호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는 알탕으로 승부처 두 개, 뭐 상한가 가까이 찍어냈는데, 이 구경주에 바로 999배당 터진 거 있죠? 4번, 3번, 리마커블의 3번 파이팅 대리. 조철의 완짱이 11번, 4번이었죠. 11번, 4번 주력에 11번, 3번. 999 방어인데. 4번, 3번으로 들어오면서 또 사람 꼭지를 열리게 만듭니다. 4를 대가리로 갈까, 11을 대가리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11, 4로 때리고 11, 3을 받쳤더니, 어쨌든 3 놓고 41이 다 999였는데, 3복승까지 다 막권을 사놨는데, 한 천몇백 되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한 7장인가 8장 막 엮어서 샀는데, 저는 얼마인지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 옆에 분이 계산을 해주더니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더라고. 자, 아무튼 열이 좀 받더라고요. 오늘 승부처 두 개, 오경주 A급 승부였죠. 제가 2번 PNSI, 3번 원스피어, 2번, 3번 데끼리마코는 없다. 안 본다.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3번. 거기에 2번 PNSI를 대가리로 놓고 완짱이 KNT 조원이었죠. 2번, 9번. 12.3배. A급 승부로 한 방. 완짱으로 지져 먹었고요. 자, 또 하나 짜릿했던 승부가 제주 6경주 대상 경주였죠. 제주 1마배 7번 유성물주를 넣고 6번 오라스타가 당연히 대끼리 팔렸고 8번 원당봉이 또 준대끼리가 팔렸는데 우리 A급 승부 오라스타도 꺾고, 원당봉도 꺾고, 싹 꺾고, 3번마 수사대의 완짱으로 시원하게 또한방 갈겼죠. 복승식 5.3배, 쌍승식이 뭐 6.6배인가 그랬어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께 잠깐, 자, 이게 제주 6경주짜리였죠. 7번, 3번, 제가 여러분들께 예측권 10장 때리자. 때린다 그러면 때리는 겁니다. 7번, 3번, 오리지널 10장, 뭐, 복승식으로 10장, 깔끔하게, 시원하게 갖다 한방 꽂아가지고, 짭짤했었죠. 뭐,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출발할 때, 어디 갔냐? 없어졌네, 갑자기. 여기인데. 이놈의 자식이 자꾸 숨네요. 금요일 날 출발할 때, 요거, 몇장 정도 보입니까, 여러분? 얼핏 보면 딱 100장 돼 보이죠? 요번 주에 조철도 작정을 하고, 지금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많은 금액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금요 경마에서 제가 조금 먹었는데, 오늘 경마에서는 거의 맨딩 비슷하게 했어요. 요거 두개 갖다 야물게 때려 먹어가지고. 뭐, 나머지 경주에서, 뭐, 복조로 돌려갖고, 한두 개 좀, 걸린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아무튼 오늘 1호 경마
진짜로 편성이 아주 죽여주게 걸렸는데요. 이게 경마라는 게 항상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쉬운 대로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마가 이렇게 참 어려운 건데. 제가 어제 그제, 수요일 날, 금요 경마, 부산 경마에서, 망아지 새끼 하나, 제대로 된거 여러분들께 한 마리 드린다 그랬죠. 금요일 편성이 안 됐고, 일요일 날 편성이 됐다. 일요일 날 부산 일경주에 편성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시원하게 한방 백판짜리 하나 놓고 이런 거는 과감하게 한방 좀 여러분들도 때려 주셔야 됩니다. 배당이 이렇게 크다 그래서 배팅을 못 하고 약하게 하고 배당이 낮으면 낮을수록 씩씩하게 들어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들은 한구라가 없습니다. 20배만 넘으면 벌써 예측권 한장 덜덜덜덜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이 5배짜리는 10장, 20장 씩씩하게 들어가죠. 그런 분들은 한구라를 못하고 한구라가 없는 겁니다. 경마는 배당에서 나오는 거지 돈질, 돈 액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자, 아무튼 오늘 일요 경마 제가 칼갈 것도 준비한 것들 그대로 좋은 결과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일요일 경마 승부처. 과천의 승부처 하나 좀 더 잡았어요. 2, 4, 5, 9템. 부산은 1, 4, 5.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은 1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조철의 문자를 함께 하시는 분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뭐, 지금도 제가, 녹화하고 있는데 계속 입금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하루 전에 가능하면 좀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나면 밤늦게라도 괜찮으니까 입금하고 주무시면 내일 편하게 들어가죠.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버튼, 좋아요는 지금 꼭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하나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나 눌러 주시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입니다. 육군 1300. 별종 A형이고요. 한 방입니다. 찍어 먹기 한 방. 제가 요 위에 후차권이 혼전인데, 숨어있는 안아짜리로 완짱으로 갖다 조진다. 예측권 10장 한방 시원하게 때립니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는 8번마 마이칸이라는 대가리가, 서가지고 있습니다. 마이칸. 계속 걸음이 늘고 있고, 자, 요번에는 마음에 드는 이동화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김동수 기수는 왠지 항상 승부를 걸려면 좀 찝찝하죠. 항상 늦죠. 자, 이동화 기수 아주 야물게 좁히는 그런 기수입니다. 승부만 걸리면 약한 상대 만났죠. 뭐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뭐 4번 매티스 선더, 5번 제로백포 앞선이 그렇게 센 놈들이 없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요놈이 갈고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외곽 2번매 3번매 물고 간다면 8번마 마이칸 자 요놈은 쌍복식 대가리로 인정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갈 건데요. 8번 마이칸은 대가리다 이동하기 수. 후차권이 상당히 혼전이죠.
이 혼전 접전인데, 자, 요 중에 딱한 놈, 조철이 눈깔에 걸린 놈이 한 놈이 딱 걸려 있습니다. 요 놈에다가 예측권 10장. 자, 오늘 과천 이경주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10장 갖다 바르는데요. 8번 마이칸을 대가리로 놓고 후차권 접전인 가운데 아나짜리 시원하게 한방 10장 찍어 먹겠습니다. 배당도 아마 쏠쏠하게 나올 거예요. 불안한 이끼마들 또 꺾는 거고요. 8번 마이칸을 놓고 첫 번째 승부 찍어 먹기 한방 시원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포문을 열 테니까 첫 번째 승부 이경주 현장 예상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로 들어갑니다. 4경주. 자,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야, 요거 재밌죠. 기병마필들 접전인데, 조초는 혼전 경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하지만 혼전 접전 경주 중에 노릴 마필들이 보인다거나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보이면 이거는 승부로 또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요번 4경주가 그래서 딱 걸린 오늘 첫 번째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입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요거 알탕으로 한방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혼전이에요, 혼전. 일단 사전 인기도를 한번 보면 마음에 쏙 들죠? 자,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자, 일단 6번 아인 슈페너, 8번 굿카보, 10번 신의 함성. 거기에 4번 런던 에이스, 7번 에코존, 두손 클래식까지. 자, 요거 6마리 싸움인데, 자, 6번 아인 슈페너, 8번 굿카보, 10번 신의 함성, 6번, 8번, 10번. 거기에 4번, 7번, 2번까지. 자, 요 6마리 안에서 결판이 납니다. 대가리는 요 중에 한 놈이 대가리고 나머지 2마리는 덜덜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중에 달러 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요. 안 팔리는 아나짜리에다가 주력 한 방이 들어갈 겁니다. 뭐 현장에서 별 이상이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조철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배팅 계획, 진검다리 실전 배팅 계획.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죠. 어떻게 배팅을 할 건지. 요거 제대로 한번 달러 박스 대가리. 요놈은 옵니다. 나머지 두 놈은 불안하다는 얘기죠. 나머지 두 놈은 불안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잡아 꿨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요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야물게 현장에서 한번더 체크해가지고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타로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인데요.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또 요거 좋아하시죠? 오리지널 단통.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시원하게 단통으로 한방 때리는 경주가 5경주입니다.
일단 대가리는 이 3번마 옥천 스나이퍼입니다. 옥천 스나이퍼. 주행 불량기가 좀 있죠.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2억 기수가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3번 옥천 스나이퍼를 대가리로 놓고요. 그냥 단통입니다. 단통. 요거 단통에 3쌍승 한방 요거만 딱 드릴게요. 아니면 현장에서 배당이 의외로 더 좋으면 그냥 단통으로만 때리자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단통에 3쌍승 한 마리 요거 딱 기가 막히게 걸렸습니다. 두놈 땡땡, 두놈 땡땡. 조철의 또 주특기죠. 고배당이면 고배당, 저배당이면 저배당, 중배당이면 중배당. 여러분들께 골고루 선물을 드리죠. 자, 이번 오경주, 오경주.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갖다 쓰리 조지는 오경주가 오늘 세 번째 승부처인데요. 여기다 메모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오경주 두 번째 승부처. 요거는 두놈 땡땡 단통이다. 두놈 땡땡 단통으로 때리고 삼쌍 한 마리. 삼쌍 한 마리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옥천 스나이퍼는 안 부러지는 대가리고, 오리지널 단통, 8번이 아니라 요 물음표입니다. 퀘스천 마크. 요거는 배당이 어떤 놈이 대길이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방으로. 요거밖에 없어요. 메이드가 돼 있어요. 메이드. 메이드 단통입니다. 메이드 단통. 자, 오경주. 오늘 요거 예측권 10장만 때려도 배당이 높질 않아도 예측권 10장 단통이면 그냥 한구라 하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무조건 고배당에만 눈이 먼 예상가가 아닙니다. 조철은. 돈 되는 거는 다 때려 먹는다. 자, 5번마, 오경주, 메이드 단통. 싹 잡아 꽂고,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한번, 시원하게 한번 지져 보겠습니다. 오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이제 후반부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습니다. 9경주하고 10경주인데요. 먼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입니다. 자, 요것도 혼합 4군에 1200인데요. 레이팅 50점까지. 3번만 콩코드 퀸이죠. 콩코드 퀸. 다비드 기수, 우수철 기수 두 기수가 끈끈하게 잘 뛰어줬는데 이거는 제가 볼때한 번은 기숙발이었고요. 감량발이었고. 한 번은 다빌드 기수가 최적정계로 잘 타냈죠. 자, 7번 정상 에이스를 쌍복 대가리 놓고 콩코드 퀸의 완장. 의외로 배당이 잘 나왔어요. 복승식 6.2배. 한방 찍어 먹었던 마필인데 이두번 경주 모두 제가 볼 때는 쥐어짰다. 쥐어짰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3번마 콩코드 퀸 부담 중량까지 3개가 올라갔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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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대가리로 이빠이 바람 불고 잿더리가 아니라 다비드 기수 또 욕먹게 생겼습니다. 콩코드 퀸. 자, 인기 대가리 씩씩하게 팔리는데 과부담에 자,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가 두 마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 3번 마 콩코드 키는 받치는 마번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배당이 나와요. 요번 경주는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중배당이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요거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자, 상한깜방 조지로 가야죠. 벤츠한데. 자, 두 번째 상한가. 오전장에 4경주에 하나 상한가 먹고, 자, 9경주에 오늘 두 번째 메인. 3번마 콩코드 퀸이 부러지는 그림으로 한구라 챙겨먹기 약속드리는 9경주 달랍박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과천 마지막 10경주입니다. 자, 1등급 2000m 핸디캡 레이팅 140점이고요. 오랜만에 또 1등급 2000m. 재밌는 경주죠. 1등급 장거리 경주. 이렇게 1군마 필들은 좀 장거리를 뛰어야 재밌죠. 맨뭐 1군 놈들이 1200 뛰고 1400 뛰고 재미가 없죠, 그러면. 1군은 그래도 2000m, 2200m 이런 것들 뛰면서 우리 옛날에 막 차돌, 징검다리, 자세장에 있지만 대귀의 뭐 지구력 얼마나 멋진 말들 많았어요. 뚝섬 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1등급 마필들은 이렇게 장거리 경주를 좀 자주 해줘야 경마 팬들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전개하는 것도 전개 풀이하는 것도 좋고. 자, 이번 10경주는요 두말 않고 제가 요 1번이 아니죠. 2번이죠. 빅스고가. 요거가 잘못됐네. 2번 빅스고 대가리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선행으로 갖다 조지고 나갈 것 같은데요. 뭐 외곽에 7번마 더검프라는 마필이 선행을 받으면 뭐 보내놓고 2번매 따라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10경주가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세 번째 메인인데 이건 뭐 그냥 걸렸습니다. 이건 어디 빼도 박도 못하게 조철한테 딱 걸린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 2번마 빅스고 여기 보시면 이선호 마주님이죠. 마주가 우리 조철 스타일 고정 팬 분들은 이선호 마주님하고 제가 어떤 관계인지 다들 아실 거지만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선호 마주님은 예전에 대통령배 우승을 했던 가야산성의 마주입니다. 가야산성. 돈 많이 벌었죠, 가야산성. 이선호 마주님은 절대 배팅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배팅을 안 하시는데 이 이선호 마주님이 연세가 좀 있어요. 이선호 마주님의 아드님이 이 아드님이 배팅을 합니다. 뭐 크게 배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조철에 한 20년 넘었죠. 알고 지내는 동생인데 항상 이 빅스고 처음에 샀을 때 조철한테 카톡 사진 찍어서 보내줬고 자기 집말뭐 사면은 이말좀 봐달라고 형님 이말좀 봐주십시오. 빅스고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야 얘는 물건 하나 들어온 것 같다. 기대대로 잘 커지고 1군까지 왔어요. 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뭔 소스가 아니고 이런 스토리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뭐 말거리가 있잖아. 야, 옛날에 2번 픽스고 이선호 마주가 그 가야산성 마주야. 아는 척도 좀 하고 말이지. 야, 근데 그 조철이가 이 빅스고 이선호 마주 아들하고 상당히 친하대. 소스 받는데. 뒤에 말은 아니죠. 친한 건 맞는데. 소스 받는 게 아니고 이 아드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거꾸로. 근데 이 아드님도 촉이 기가 막혀요. 나이는 어린데. 이렇게 막 문자 저한테 형님 이렇게 살라 그러는데 하고 보내주고 막 이러면 깜짝깜짝 놀래 제가 아주 깔끔하고 마번도 배당 마필 잘 추려가지고 자 아무튼 얘기가 옆으로 샜었는데요 2번 마빅 쓰고 요번 경주는 그냥 대가리다 그냥 대가리다 이유를 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2번 빅 쓰고를 놓고 예측권 20장 완장으로 찍어먹기 들어가는 세 번째 메인 승부 여기서 승부를 한번 볼 겁니다. 예측권 20장 아마 저는 여러분들한테 ARS 예상이 끝나면 바로 막권 그리기 시작을 할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해 갖고 이건 뭐 20장 그리려면요, 진짜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예측권 20장, ARS 녹음 끝나고 이거 그리려면 진짜 허브죄예요. 그래서 항상 몇 경주 몇 경주하고 복승식하고 그려놓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 체크해놓고. 그래야 20장도 30, 어떨 때는 뭐 25장까지는 살 수가 있는 시간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경마장에 가면 깝깝한 게 그거예요. 사무실에서 하면 전화로 부르면 그냥 깔끔한데, 그죠? 자, 아무튼 2번 마 빅스고 놓고 요거 함부로 합니다.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요거 놓고, 불안한 인기마 싹 제껴버리고요. 20장 갖다 셔려가지고 휘파람 불면서 룰루랄라 빅스고가 1군에 올라와가지고 아마 처음으로 인기 1위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편성도 잘 만났고 배당도 아마 짭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만 빅스고를 놓고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벤츠한데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짭짤한 아나짜리 컨디션 쫙 올라오고 기승기수도 아리까리한 기수 같아갖고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2번 빅스고 놓고 한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갈기겠습니다. 식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부산 경마는 1경주 4경주, 5경주였죠. 1경주, 4경주, 5경주. 메인 승부가 1경주와 5경주입니다. 자, 부산 경마 승부처 들어가기 전에 조철의 문자를 신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이 방송 끝나면 입금해 놓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입금해놓고 주무시면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주 당일날은 진짜로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매일매일 녹화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도, 야, 이게 습관인가요? 꼭한 10시,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우당탕탕 다 몰려가지고 우리 운영자가 아주 어떨 때는 김이 납니다. 특히 일요 경마가 좀더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일요 경마는. 자, 여러분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을 좀 부탁드리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육군 1200 별정 A형
자, 메인 승부로 간다 그랬죠. 부산 일경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딱 걸린 한놈 놓고 상한가 때리다. 백판짜리 하나 놓고 승부 본다 그랬어요. 요 위에다가 이 내용을 다 쓰질 못했는데. 자, 부산 일경주입니다. 요거. 배당판 보지 말고 배당을 노리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백판 놓고, 백판짜리 한놈 놓고, 조철이 째고 있는 놈한놈 있다 그랬죠. 백판짜리 한놈 놓고, 구멍 수도 뭐 필요 없습니다. 2번 라온바이브맨, 6번 쾌한영웅, 10번 마하멘. 요거 세 방이면 끝날 것 같아요. 2번, 6번, 10번. 현장에서 요 중에 한 마리 힘을 싣고 아니면 세 마리 동등으로 가든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예측권 20장. 요거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갔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 있다 그랬어요. 백판짜리라 그랬습니다. 배당을 좀 노리실 분들은 이거는 큰돈 갖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오랜만에 조철이 고배당 승부를 한번 간다. 그런데 현장에서 또 조철이 메인 승부로 갖다 대가리 놓고 때리면 배당이 또 우장창창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오늘도 제주경마 7번, 3번 그 수사대 배당 빠지는 거 보세요. 아무튼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사서 드시면 그나마 괜찮죠. 자, 부산 일경주 기대하십시오. 첫 번째 메인 승부 백판 놓고. 자, 이런 거는요. 이런 말씀 드려야 되나요? 뭔 혹시 비적중이 나오면 이 개새끼 새새끼 말이지. 바람은 존나 해 잡고 보니까 바닥에 쳐 있다. 바닥에 쳐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경주 한번 또 보면 돼요.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 경주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노리는 경주도 이렇게 100% 확률이 있으면 제가 이 예상 가질 거리 뭐하라고 있겠어요. 돈 팔아갖고 싹 갖다 들이받고 말지. 경마라는 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철이 예측권 20장 들어간다 그러면, 아, 뭔가가 있구나.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가 카드 보면서 딱딱이 하면서 히든 카드 째는 맛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 한 번쯤 째보시자고요. 자, 부산 일경주. 백판짜리 달러 박스 하나 노리면서 조철의 메인 승부. 멋지게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산 일경주였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는 부산 사경주입니다. 부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대가리가 없는 혼전 경주인데 조철이 눈가리에는 요놈이 대가리가 한 마리가 딱 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조철의 달랍박스와 완짱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여러분들께 또 나름 선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가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예측권 10장. 요것도 걸리면 그냥 상한가 갔어요. 알짤없이 갔습니다. 자, 이 8번 마 사바합니다. 백광열이네 윤정석이가 타면서도 부담 중량이 5kg가 늘었어요. 자, 그런데 뭐 3살짜리 말 56kg 이 정도는 이겨내야죠. 그만큼 잘 뛰었으니까 올라간 겁니다. 직전 경주에 워낙 여유롭게 뛰었죠. 사바하 무슨 뭐 주문을 외는 것 같은데 선입 전개자 가면서
정문수백인가요? 대가리 팔렸나? 아무튼 하늘제왕을 따내면서 시원스럽게 갔다 때려 먹었죠. 자, 8번 사바. 우리가 하늘제왕에 붙여서 한 열몇 배짜리 먹은 것 같은데 원모 타임입니다. 자, 8번 마 사바하가 있고 또한 마리는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철이 보는 달러 박스에 8번 사바하 한 방입니다. 예상 배당 한 20배 정도 됩니다. 20배 예상 배당. 뭐 걸리면 그냥 상한가 아닙니까? 받치는 마번도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짭짤한 환수가 된다. 짭짤한 환수가 된다. 자, 부산 사경주 오늘 두 번째 달러 박스 승부. 8번마 사바하를 꼭 챙겨가시고 조철이 파트너로 조철의 달러 박스를 현장에서 짝짝꿍으로 완짱으로 갔다 셰리 조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부산 메인 승부 오경주입니다. 오경주. 자, 오늘 하이라이트죠. 오픈 1400으로 열리는 브리더스컵 루키 경주입니다. 루키 브리더스. 뒤에 브리더스컵보다 이 루키 브리더스가 훨씬 재미가 있어서 브리더스컵 퀸 암말 브리더스보다 자, 요거 루키 경주가 훨씬 박진감이 있고 재밌어요. 그래서 루키 브리더스 경주 메인 승부로 컨택을 했는데요. 자, 이번 경주 여러분들 함구를 하셔야죠. 부산 오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요거는 그냥 벤치한 데 걸렸다. 부산에서 열리는 점꼭 챙겨 가셔야죠. 서울에서 내려가는 애들보다 부산 홈타운에서 싸우는 애들이 좀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다이다이 조건이라면. 이 오랜만에 쉽죠. 고민성이네. 박재희가 기승하니 9번 한강 클래스는 아직까지 마필의 잠재력이 어디까지인가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마필 대부분이 1200을 뛴 마필들이 대부분이고 간혹가다 1400, 1600도 있는데 전부 빼놓을 놈이 없습니다. 1번 마 세강 파이터부터 14번, 16번 글로벌 태양까지. 아, 이게 16번까지 있는데. 자, 이 16번 글로벌 태양까지. 뭐 하나,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이상할 거 없어요. 뭐이 10번마 지구라트부터 여기까지 백판성으로 안 팔리는데, 미친 척하고 여기서 갖다 꽂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일단 인기 1위가 팔리지만 9번 마 한강 클래스는 데리고 가야 되겠다. 전개도 상당히 유리하고 선행과 선입을 자유롭게 하고요. 자, 그런데 조철이 노리는 두 번째 메인 벤츠한대의 주인공은 한강 클래스를 잡으러 갈한 놈. 요 놈에다가 9번 마 한강 클래스에 일단 완장으로 예측권 10장 갖다 조지고 나머지 배당으로 10장을 바치면 얘가 부러져도 어쩌면 이 배당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조철이 노리는 중배당, 고배당, 벤츠한 대 달러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대상 경주 두개다 때려 먹었죠. 뭐 때려 먹었다는 거는 뭐 삑사리로 받치기고 이런 게 아니라 주력 원틀로 완장으로 쌍복 한 방으로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부산 오경주도 자신 있습니다. 이거 한 마리. 이게 그 백두의 꿈이 취소가 돼갖고 제가 이걸 승부처로 잡았어요. 백두의 꿈이 나왔으면 재미가 없었어요. 자, 9번마 한강클래스와 세트로 이를 한 놈. 달라박스도 되고 찍어 먹기도 되고, 그렇죠? 자, 요거는 딱 걸렸습니다. 자, 메인 승부 부산 오경주 브리더스컵 루키 글레이드 2경주입니다. 대가리 상금 3억 8,500만 원짜리. 자,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갈 테니까 부산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10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요. 과천 2, 4, 5, 9, 10, 부산 1, 4, 5.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은 1경주, 5경주. 메인 승부 메모해 놓으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얼른 이 방송 끝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일요 경마 멋진 예상으로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